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장처치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장처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대장내시경은 항문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육안으로 관찰함으로써 대장 내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므로 대장 내부의 이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사에 앞서 금식과 설사약을 복용하여 대장 내부에 존재하는 대변이나 이물질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장처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환자에서는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어지는 내용을 잘 보고 시행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전 주의사항. 검사 예약 관련.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의사 진료 후 예약해 주시고,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생리 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검사가 불가능하오니 예약 날짜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검사 준비를 위해 최소 예약 시간 10분 전까지 병원에 도착해 주십시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예정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는 미리 전화로 예약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 복용 관련.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분들은 예약에 앞서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혈압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 당일에도 혈압약을 복용하십시오. 당뇨병으로 경구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은 금식으로 인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사 당일에만 약물 복용이나 인슐린 주사를 중단합니다. 본원에서는 내시경 검사 도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직 검사는 물론 용종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으므로 평소 복용 중인 약물 가운데 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다음 약물은 사전에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스피린은 최소한 검사 7일 전부터 중단해야 하는데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복용약에 아스피린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와파린 등 항응고제는 최소한 검사 2주 전부터 중단해야 하는데 반드시 약을 처방해 주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사전에 상의하여 검사를 위해 복용 중인 항응고제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이 관련 주의사항. 과일의 씨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설사를 해도 대장 내부에 남아 정확한 검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검사 3일 전부터는 수박, 참외, 포도, 키위 등 씨 있는 과일이나 미역, 김, 다시마 등 해조류, 나물이나 버섯, 김치 등 채소류, 콩, 현미, 흑미 등 잡곡류를 드시지 마시고 흰쌀밥, 두부, 달걀 등 건더기가 없고 부드러운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설사약 복용 방법. 검사 전날 오후 5시에서 8시. 검사 전날 식사 방법은 점심에는 미음, 저녁부터는 금식을 하면서 장검사 준비에 필요한 설사약을 드십시오. 오후 5시에 피콜라이트 한 포와 물 150ml를 섞어 드시고 이때 듀오락스 11을 드십시오. 오후 8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콜라이트 한 포와 물 150ml를 섞어 드시고 듀오락스 11을 드십시오. 그리고 취침 전까지 물 2리터를 더 마십니다. 검사 당일 오전 5시에서 6시.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환자분은 혈압약을 먼저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가스 제거를 위해 가스콜 한 팩을 복용하시고 마지막으로 피콜라이트 한 포와 물 150ml를 섞어 드십시오. 그리고 검사 2시간 전까지 물 0.5L에서 1L 정도를 더 드십시오. 약 복용 시 주의사항. 설사약을 복용할 때는 장 전결을 돕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복용하였으나 장 전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약 복용 및 재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약을 복용하면서 구토나 탈수, 복통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거나 혈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약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지금까지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장처치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